딸기, 네. 육묘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저 시설이 되겠습니다. 육묘란 것은 어떤 거죠? 육묘라는 것은 이제 딸기 그 모본에서, 네. 딸기 따먹은 모본에서, 란나라고 해서 이렇게 그 발로 나오는 게, 네. 이제 이렇게 그 그렇게 자손을 번지는 그거죠. 그걸 이제 잘라서 다시 여기에 심어서 이런 형태로 지금 고정을 다 시켜놨습니다. 네. 포트에다가 네. 이렇게 그 핀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아, 여기 자른 부분. 아, 딸기가 혹시 그 줄기로 번식하는 그렇죠. 번식이죠? 그렇죠. 예, 줄기로, 예. 줄기로 번식을 하는 거죠. 딸기를. 예, 그래서 그걸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포맷을. 네. 예, 그렇게 그 가을에 정식 포장에 넣을 거를 여기서 지금 다 키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육묘라 부르는 예, 거군요. 예, 예. 육종하고 육묘 관련인데. 예, 모종을 키운다 써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육묘에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요 밑에 굵은 부분, 이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운 상태가 굵고 튼튼해야 내년 봄에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육묘할 때 가장 그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그 크라운을 어떻게 크게 만드느냐, 네. 또 여기에서 화분화를 내년에 꽃이 나오도록 이렇게 지키느냐, 요런 그 두 가지 그 전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농장 같으면은 그 육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네. 그 너무 가분무, 네. 조금 비료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네. 세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위에 있는 그 차각망도 벗겨내고 지금 이제 환기창을 열어서 네. 온도를 낮추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그 인삼염 또는 그 인삼 칼륨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세력을 좀 떨어뜨립니다. 보장되지 않도록. 아, 또 조절이 가능하군요. 예, 예. 더 이상 키가 안 자라게. 예. 키가 안 자라고 크라운만 굵어지고. 크라운만 굵어지고. 뿌리가 튼튼해. 예. 그리고 가을에, 그럼 가을까지 이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9월 중순쯤 정식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9월 중순에는 충분히 뭐 정식이 잘 되겠죠. 이름도 같은데. 지금 딸기는. 딸기는 언제 나? 11월 말이나 12월 초쯤부터 수확 가능하겠어요. 이게 상등묘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등묘. 네. 수확을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 매일 5월 달까지 합니다. 수확이 시작.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육묘를 한 것을 그러면 이제 옮겨 심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딸기가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 10월부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 11월에 이제 옮겨 심고? 아니요, 9월 중순경에 네. 옮겨 심고,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딸기 나무를 키워가지고, 네. 이제 꽃대가 나오고 하면 12월 아, 초부터 가기 시작. 약 한 3개월가량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요, 차례대로. 한 가지 시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임 농장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까? 농사에 원래 관심이 많았었었고,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친구도 가장 친한 친구도 농사를 짓고 싶어 해가지고, 그 친구는 복숭아 농사 지으러 들어왔고, 저는 딸기 농사 지으러 그냥 같이 동시에 귀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또 같이 귀농을 하니까 되게 서로 의지하고, 그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됐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까? 예, 전 아직 후회 안 하고 앞으로도 농사 짓는 건 후회 안 하고. 아, 몇 년도에 귀농하셨는데요?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농사는 작년 4월 달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한 지 지금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 힘은 좀 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농사가 재미있어요. 손보마 보는 것만큼 뭐 굵어지고 커지고 네. 뭐 또 기술센터 분들이 워낙 잘 살펴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또 많이 받은 사례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재미있습니다. 그럼 수확은 지금 한 두 번 정도 하셨네요? 작년 12월 달부터 올 5월 말까지 생산 수확을 하고 올 2월 달부터 이제 육묘는 육묘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육묘장도 농업기술센터 보조자금으로 시범사업으로 육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농장이 다 농장과 비교해서 예. 특별한 뭐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육묘는 연결포토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부터 저희들은 그 개별 포트라고 포트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 아유, 포트라 부른가요? 예, 이게 포트거든요. 육묘 포트. 포트. 포트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뭐 뿌리도 굵어지고 뭐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이 육묘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제가 뭐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도기술센터나 도기술원이나 농기술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한다 하면 된다 하는 걸 예편대로 내 그냥 해 나가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종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딸기 이 작물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시면. 딸기가요? 뭐 모든 농작물이 그렇지만은 뭐 특징은 뭐 교과서적인 거고 내 손이 가는 것만큼 얘들이 저걸 안 해요. 배신을 안 해요. 농작물이. 뭐 딸기의 특징이라고 뭐 교과서 표만 다 나오는데 내가 손 두 분 가면 얘도 뭐 그만큼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딸기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혹시 유기농 맞는가요? 아니요, 유기농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배드를 하기 때문에 땅에 심어야지 유기농이 쉬운데 배드는 어차피 비료가 들어갑니다. 네. 비료 성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농약, 저농약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GAP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장목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목반에서 GAP 인증을 우수 농산물 인증요? 예.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임 농장과 같은 영농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자금 조달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묘장 말고 지금 딸기 정식하는 데는 상상해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평당 2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게 지금 1200평 농장인데 2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육묘장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자금을 좀 받아가지고 제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앞으로 이제 그 기농기술에 대해서 예. 이제 관심이 이제 그 관심도가 도시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이 딸기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뭐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도시 생활을 회피하려고 농촌에 들어와가지고는 아주 힘들다고 봐요. 저처럼 농사가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 아유, 뭐,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래가지고는 농사가 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농사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많이 배워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교육이 있으면 교육이란 교육은 일단 다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민사관학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농사가 좋아서 기농 기촌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 할 거 없는데 농사나 짓지 해가지고는 이 농사가 그렇게 우수운, 쉬운 업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줘야만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야,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 아무래도 예.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런 인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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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질문 없는가요? 한 마디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또, 보통 이제, 기농을, 제 친구하고 같이 네. 공격이 했는데, 보통 이제, 뭐, 나이 그런 거 구애 없이 일단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은, 이 기농 기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예.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예. 저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네. 52인데, 네. 한 10년 전에 기농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어차피, 뭐, 관심 가지고 농사만 짓는다고 될 게 아니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머리도 좀 안 따라주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뭐 한창 그 청년이신데요. 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네, 40대 네. 제 경우로는 그래요. 한 네. 10년 전에만 했었으면 진짜로 지금보다 더 자신 있고 더 농사를 잘 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뭐 제가 아는 분은 또 이제 은퇴하시고 고문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때 되면 더 늦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도 좀 열심히 하시던데. 기농이라기보다는 네. 기촌 쪽으로 가셔야지. 아. 예.
아무래도 좀 젊은, 예. 젊었을 때 하는 게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기농 기술 차이가 오는 거라고요. 이번에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주관한 딸기 교육 받을 때 참, 그 영농 기초교육이죠. 영농 기초교육 받을 때 젊은 애들 둘이가 딸기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나와요. 그래, 같이 교육을 받고 걔들이 그 사람들 두 명이서 하나는 30대 후반, 하나는 40대 초반인데 원래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 우리 장목반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딸기 농사를 지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하고 또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니까 성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지금 그 타 다른 작물들하고 다르게 되게 덥고 고생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육매를 하니까 되게 덥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또 딸기 딸 때는 겨울에 하우스 안에서 따뜻한 데서 일을 하거든요. 아, 겨울에는? 예, 예. 요 시점이 좀 더운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걸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딸기 육매장이나 이런 데서 저걸 못 봤는데 네. 저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또 모종 관리를 할 때 저거 만드는 거 저 밑에서 선풍기 틀어 놔 놓고 그렇게 관리를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 예. 이동하면서 만들 수 있게 좋든 다닐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놨. 그 육류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예. 여기가 700평입니다. 700평 이 한 동이요? 아니요, 요 세 동입니다. 세 동 합쳐서 예, 예, 700평. 700평. 육류장이 700평이고 한 250평 정도네. 예. 그리고 저 밑에가 정식하는 데가 1,200평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조수입으로 얼마 하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원래 육류를 안 해가지고 사왔지. 예, 사왔었는데 40%가 묘가 40%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육묘를 하고 싶어 했고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육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첫 해치고 남들은 뭐 그 정도 되면 안 되나 하는데 내가 목표했는 거에 한 60%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진도 목표하셨는데요? 저는 1억을 목표를 했어요. 어휴, 엄청하시네요. 그런데 첫 수확에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60%, 6천만 원. 6,800 정도 수확을 했었어요. 그러면 매출이 그래 되는 건가요? 예, 매출. 그러면 이제 어떤 지방 경비 다 했을 때 남는 거다? 아니, 매출을 제가 1억을 잡았었거든요. 매출을. 원래 매출은 육묘도 제가 했고 여기에도 정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액을 1억 2천을 잡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육류 상태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 됐네요. 예. 네. 네. 뭐 그러니까 육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작년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육류에서 그 남은 음료 이런 걸 갖다가 사다 심었는데 질주가 너무 많이 났어요. 고사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불향모를 이제 남은 음료를 갖다가 사다 넣으니까 그게 활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가에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경영비 빼고 실제로 남는 소득이 얼마인가를 보려면은 기록장을 가지고 꼭 기록을 하시죠. 그렇지.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모종 안 좋은 거 들어와가지고 농기술센터에서 애먹었죠. 제가 3일마다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제 소득으로 연결된 게 네. 아마 그 무지하게 뛰어다니고 또 스스로 이제 극복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참 뭐 척해 농사지면서 네. 예, 그래도 뭐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그 정도 나온 것 같으면은 일반 작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농인은 자질은 이제 부지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지런하면 또 이리 그 김천기술농업센터 같은 데서 또 어떤 예. 지원도 많이 구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은 뭐 보장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여기 내려와가지고 처음 기농이라서도 뭐 면사무소에도 한 번씩 찾아가고 저 기농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딸기 따가 인사도 가고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합에도 찾아가고 뭐 제가 기농인 걸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문중회도 내려오자마자 뭐 문중회의 할 때 또 제가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아 저놈 농사 지으러 왔구나 이제 그걸 알리려고 그렇죠. 뭐 그런 맞네. 예,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감되게 행진돼야 되는데 없이는 독보적으로 그렇죠. 모아져서 예예 맞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문중회신입니까? 완산진 정가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운 드리고요. 오늘 뭐 참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배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